나는 계획만 세우면 얼마 못 가 포기해. 결심해 봤자 매번 작심삼일이야.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. 오늘부로 당신에게 더 이상의 작심삼일은 없습니다. 끝낼 수 있는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비범한 자기개발 채권입니다. 2024년도 벌써 4월달이 지나고 있습니다. 헬스장 등록하고 다이어트 해야지, 공부해서 자격증 따야지, 돈 쓰는 거 줄여서 저축해야지 등등 올해 초 세운 계획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. 안타깝게도 나는 결심해봤자 3일도 안 간다며 계획 세우기조차 꺼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.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결심만 하면 작심삼일이었어요. 야심찬 계획이 3일 만에 흐트러질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점점 의지박약 상태가 되더라고요. 아, 난 대체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? 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? 어차피 3일 만에 끝날 텐데.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작심삼일을 끝내고 싶은 분들에게 제안드리려 합니다. 결심하고 포기하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방법 말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심삼일 대신 작심이일 하는 것입니다. 작심삼일 뜻은 단단히 마음먹은 결심이 3일을 가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. 그럼 작심이일은 마음먹은 결심이 이틀은 못 간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.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. 계획한 것을 적어도 하루는 실천한다. 작심이일은 본인의 의지와 끈기에 의존하지 않고 실패해도 자책하지 않게 하는 마인드입니다. 매일 세운 계획을 적어도 하루는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. 계획을 세우고 당장 오늘 실천하기로 마음먹는 겁니다. 딱 하루만 지켜보는 거예요. 솔직히 딱 하루는 실천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다시 결심합니다. 오늘 계획한 것은 무조건 해내야지. 역사상 가장 위대한 럭비 선수 중 한 명인 리치 맥카우는 기복이 없고 꾸준한 경기력으로 오랫동안 정상을 유지했던 선수입니다. 맥카우는 선수 시절에 썼던 일기장 한 권을 갖고 있었는데요.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다시 시작이라고 적었다 합니다. 매일 아침을 리셋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겠다는 결심이죠. 그가 썼던 다시 시작, 그의 의미는 곧 지금껏 이야기한 작심이일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매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는 오늘 하루는 반드시 계획에 성공한다는 말과도 같으니까요. 인간의 끈기와 의지는 강하지 않습니다. 약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. 게다가 의지력은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사용량이 적여져 있습니다. 한정적입니다. 그래서 시스템과 환경이 중요한 거고요.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작심이일 하세요. 여러분의 일기장 첫 글을 다시 시작으로 바꿔보세요. 2024년의 남은 7개월은 완료한 계획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. 지금까지 채권이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